안녕하세요. 시세안녕 고지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시험 관하기 진행 시에 주의해야 할 생활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관하기를 진행할 때 호르몬 변화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사실은 생리할 때도 그렇고 배란할 때도 그렇고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에 따라서 컨디션 변화들도 생기게 되죠. 시험 관하기 시술을 하게 될 때는 호르몬 자체에 농도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것보다 훨씬 과량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컨디션 변화를 겪게 되는데, 과배란 유도제부터 시작해서 난자 채취하고 이식하고 나서는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영양권 안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착상에 성공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또 이제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증상들 중에서 임신에 영향을 주게 되는 주의할 증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을 진행할 경우에 가볍게 넘길 수 있으나 실제로 임신에는 영향을 줄수 있어서 주의해야 할 증상 네 가지는 먼저 식체, 감기, 불면, 염증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식체. 쉽게 말하면 뭐 체했다, 그리고 소화기의 증상이 뭔가가 있다 이런 뜻인데, 과배란 유도제를 사용한 후에 미식미식거리는 이제 증상들 정도는 정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배란 유도제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계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약간 소화가 안 된다는 듯한. 근데 이것을 넘어서 증상이 심해져서 명치 밑에 더부룩하고 속이 쓰리고 체기가 있어서 밥을 잘못 먹겠다. 그리고 식물이 올라오고 부역감이 있어서 잠을 자다가도 깬다. 요 정도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같이 살펴봐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의학 의서에도 나와 있는데, 자궁과 위장은 안 보이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여성들은 생리할 때 보면 생리 중에 혹은 생리 전에 소화가 잘안 된다, 그리고 대변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증상들을 겪게 되죠. 자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위장 관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임신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위장이 컨디션이 좋지가 않으면 난소 및 자궁 내막으로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는 자궁에 좋은 음식들, 그리고 각종 영양제들, 그리고 뭐 제가 처방해드리는 한약도 마찬가지고 다 입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몸에 들어간 다음에 소화기에서 소화흡수가 돼서 혈액으로 변화된 후에 우리가 원하는 그 장기까지, 그 부위까지 전달을 하게 됩니다. 난소 내부에도 가느다란 혈관이 있어서 난포를 자라게 하고 난자를 생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혈액이 가장 중요하게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자궁 내막은 한 달에 한 번씩 혈액이 충만된 상태로 층이 형성되고 있다가, 이 부분이 임신을 하지 않으면 생리로 나올 때도 효율성을 띠게 되잖아요. 그래서 난소 및 자궁 내막에 들어갈 때 혈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혈액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이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위장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위장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 있을수록 우리가 입을 통해서 먹는 것들이 자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기 증상인데요. 감기 증상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으슬으슬한 우한기부터 시작해서 몸살, 근육통, 목이 아프고, 뭐 콧물, 코막힘, 그리고 미열이 나고 두통이 있는 등등등 증상들이 있는데, 이 증상들 중에서 아주 가볍게 우한기만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희가 치료할 때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항생제, 해열제, 뭐 스테로이드 계열,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없이 증상을 해결해 나가는 이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증상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면역 환경이 깨졌다는 뜻인데요. 보통 감기에 걸리면 짧게는 3일, 길면은 7일 사이에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몸이 면역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관을 반복하신 분들이거나, 혹은 시험관 실패 후, 혹은 시험관 호르몬 요법이 내 몸에 영향을 좀 많이 주게 된 경우, 그러니까 좀 유독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호르몬 요법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자꾸 감기에 걸려요. 감기가 잘 낫지 않아요. 또 사실은 뭐한달 내내 오한기와 뭐 목이 아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기가 오래 지속되면 착상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증상들을 같이 치료를 병행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증상이죠. 불면증이 있는데 호르몬 요법을 기준으로 하자고 하면은 과배란 유도제를 시작하는 과배란 시작 때보다는 이제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하게 되는 이식 직전부터 시작해서 이식 후에 심해지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뭐 프로게스테론 투여하지 않는 여성들도 생리 전에 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생리 전에 잠이 잘안 온다 이런 증상들을 겪게 되는 여성들이 있는데 실제 프로게스테론을 이제 투여를 받게 되고 뭐 질정이나 혹은 주사를 통해서 투여를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주 민감한 분들은 아예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으시고 뭐 대부분은 뭐 두세 시간 간격으로 깨요. 깨고 나면 잘못 자요. 이런 증상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제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재생시키고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해독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어떤 약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 몸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환자 근으로 보자고 하면은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 불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호르몬 수치가 이제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수면이 불량해지게 되거든요.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잠을 잘못 잔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 난소 자체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호르몬에 대한 변화가 같이 병행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면이 불량해질 수가 있는데 이 수면 시에 분비되게 되는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보통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많이 분비가 되는데 성인에서도 그 미량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이 난소 기능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이 성장 호르몬 분비되는 밤 시간에 푹잘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난소 기능 저하가 심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고 있는 치료도 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불면증과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 분에서는 치료를 주의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염증이 있는데 이제 시험관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혹은 실패하고 나서 면역 균형이 깨지면서 자주 발생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감기 증상도 사실은 염증의 일환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는 염증은 좀더 국소적인 부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우선 이제 질염이 있고 그리고 자궁하고 난소와 조금 더 이제 거리상으로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피부염, 구내염, 결막염, 비염 이런 증상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질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질염은 이제 보통 난임 여성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 질염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사실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볍게라도 계속 질염 증상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면역 환경이 깨진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프로게스테론 질정을 넣게 되면은 그 부분이 자극되면서 질염에 좀더 반복되는 경향들을 보이게 되세요. 우리가 착상을 해야 하는 자궁 내막이 질을 통해서 외부하고 이제 노출되게 되고 질이 작고 외부에 대해서 염증의 감소가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이 경부에 영향을 미치고 내막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막염을 자꾸 이제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염증이 발생됐던 내막은 그 부위가 이제 성상이 좋지가 않고 심한 경우에 유착이 되거나 혹은 일 부분이 두터워지지 않거나 그런 재생 불가한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부분들이 다 괜찮다고 하더라도 일부 부위가 저하돼 있으면 착상할 때 당연히 방해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질염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염증이 다발될 경우에는 자궁 내막 착상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뭐 흔하게는 질염 증상을 주요하게 봐야 되고 그 이외에 자궁하고 이제 거리상으로는 멀게 되지만 피부염. 피부는 보통 이제 전신적이거나 혹은 프로게스테론을 쓰고 난 다음에 남게 되는 피부 증상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입 안에 구내염이나 눈의 결막염, 비염 등의 알러지성으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염증에 대해서도 주의하게 살펴보고 같이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험관하기 이제 임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신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수정란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착상이 될수 있습니다. 임신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어려운 단어이긴 해요. 저희도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만들어줘야 될까에 대한 뭐 기간 설정이라든지 치료에 대한 범위, 그리고 치료에 대한 깊이 등등을 이제 고려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배꼽 이하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하복부 환경, 그리고 그 내부로 보자고 하면은 난소와 자궁, 그리고 난소 주변부, 자궁 주변부, 이 복강 내 골반강 내에 있는 모든 환경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전신적인 면역 환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제가 이제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서는 뭐 30대 초반이시고 아무런 뭐 난임의 원인이 없어 보이는 이제 진단상으로 나와 있는 원인이 없는 환자분이었는데 시험관 4호차까지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계셨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적을 해 봤더니 한달 내내 계속 그 시험관 실패하고 나서 감기 증상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감기 치료를 같이 면역 환경을 구축하는 이제 한약 복용을 하게 되시면서 그 이후에 진행한 시험관에서는 이제 착상을 하시고 이제 임신 중이신 분이 되시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사소한 증상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식체, 감기, 불면, 염증. 어찌 보면 뭐 항상 뭐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난 여성들의 경우 이 중에서 뭐한 가지에서 혹은 전부 다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원래 시험관 하면 몸이 힘드니까 이런 거 생기게 되잖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내 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을 경고를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식체, 감기, 불면염증, 이 증상에 대해서는 시험관 준비를 할때 주의 깊게 보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사연 부분인데, 두 가지 사연이네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시험관 하기 시술을 반복하면서 몸이 약해졌는지 자꾸 감기에 걸리는데, 항생제를 써도 잘안 낫고 반복이 되어요. 다음번 이제 시험관 하기 시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두 번째는 시험관 호르몬 요법을 하면서 불면증이 생겼는데 호르몬 끊었는데 잠드는 게 힘드네요. 다시 준비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요두 가지 사연은 실제 다른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먼저 첫 번째를 보면은 감기에 잘 걸린다. 항생제를 써도 잘안 낫고 반복이 된다.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데 감기는 사실은 몸이 약한 여성이라고 하면 임신 준비하지 않을 때도 잘 걸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항생제를 써도 잘안 낫는다. 항생제는 필요시에 이제 당연히 써야 되는데 항생제를 썼을 때 나아야 되는 그 기간이 있고 나아야 되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증상들이 계속 남아 있고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항생제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된다.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증상이 반복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전신적인 면역 환경의 밸런스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임신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둘러서 다음번 시험관 시술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호전을 할수 있는 치료를 병행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이제 불면증. 이제 호르몬 요법 하면서는 불면증 생길 수 있지,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니까 하면서 이제 참게 되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호르몬을 끊으면은 이제 다시 숙면에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끊어도 잠드는 게 힘들다, 이런 호소를 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사실은 반복이 되면은 다음번 시험관에 또 불면증, 시험관 끝났는데 약간 감소된 것 같으나 계속 불면증은 유지. 그래서 사실은 몇년 동안 불면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분들은 점점 난소 기능 저하가 진행이 되게 되시거든요. 나이상으로도 그렇고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관 끝나고 나면은 빨리 또 회복이 되셔야 되는데 불면증이 있으면 그 회복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회복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번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 이제 바로 준비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로 시도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으시고 이 불면증 증상에 대해서 적어도 반 정도는 호전이 된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퀴즈인데요. 다음 중 시험관 아기 시술 시 주의해야 될 증상이 아닌 것은 뭐다 중요한 증상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했던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식체, 염증, 감기, 기면증 이 부분들 중에서 답을 이제 고르셔가지고 카카오톡 쉬지않냐 자궁센터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